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공매입니다. 경매, 사경매, 개인들 간에 하는 경매가 있고요. 공경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법원에서 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인데 이 중에서 뭐가 돈 받기가 더 쉬울까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임의경매가 되겠죠.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있어야 되고요.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와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있는데 전세권은 전세금을 안 내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이 갑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경우 주인이 보증금 안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강제경매를 실행하려고 집행권한을 받는 사이에 재산 다 빼돌려버리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겠죠, 판결문이. 그래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중에서는 임의경매가 채권을 회수하기 더 쉽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경매 넘어가면 소재주의, 말소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거 다섯 개 암기해야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이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요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이런 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인수됩니다. 말소, 소재되는 것, 말소되는 것, 소재되는 것 같은 말이고요. 인수되는 게 있는데 무조건 말소되는 게 근저당권,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가압류, 압류, 이건 무조건 말소되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유치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조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 이걸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선순위 전세권이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인수되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아무리 대항력을 갖춰도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면 인수되고 후순위면 말소된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이런 것들은 모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예,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습니다. 돈안 내주면 안 나가고 버티면 되니까 사실상 강력한 우선 면제적 효력은 있다. 자, 경매 진행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법원에다 하고요. 경매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되고 미리 내놓은 이 돈은 나중에 배당해 줄 때 최고 먼저 배당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요. 경매를 취하하면 압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 공고해야 되는데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되고요.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이런 것은 당연 배당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게 있죠. 확정일자부 임차인, 판결문 이런 것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한번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반은의 원칙에 의해서. 자, 그리고 나면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위해서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하게 하고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 최고가 최고를 합니다. 최고, 독촉을 합니다. 세무서 같은데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청구 하라고 최고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공고를 하는데 매각 공고는 매각 공고를 하면서 매각기일은 최소한 공고일로부터 2주 후에 해야 됩니다. 오늘 공고 내면서 내일 경매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권리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신문에 공고 나오고 나면 최소 2주 후에 첫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럼 2주 동안 시세 파악 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하게 됩니다. 자, 매각기일날 매각을 하는데 매각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이 있는데요. 호가 경매하고 기일 입찰하고는 똑같습니다. 하루 만에 1등 뽑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 호가 경매는 불을 호자 가격가짜 입으로 불러가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적어낸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비밀을 보장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 반해서 연체이자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매수 가격, 매수 신청 가격, 입찰 가격, 자기가 쓴 행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는 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다고요.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차순위 매수 신고는 최고가 매수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2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찰 후, 유찰된 경우, 유찰됐다는 말은 최저 매각 가격 이상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유찰됐다면 세 매각을 하는데 세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자, 차순위 매수 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 2,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냈지만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만 보증금 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2억 3천. 따라서 차순위 2등이 되려면 최소한 2억 3천만 원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2등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됩니다. 자,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왜 뽑느냐 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수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낸 보증금은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안 돌려줍니다. 1등이 낸 보증금 2천만 원 하고 2등에게 2억 3천만 원을 팔아도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인 2등을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매가 어렵죠. 이게 법무사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이 하나의 별도의 시험 과목이 되는데 우리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자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운 느낌이 들 겁니다. 자, 매각기일 후 매각
결정기일을 정하는데 일주일 내에 매각 결정,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죠. 이때까지 농지라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되고요. 매각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새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매각 불허가 돼서 새 매각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돼서 새 매각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요.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가 되겠습니다. 매각 허가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항고를 하려면 매각 대금의 10%. 왜냐하면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매각 대금 납부인데요.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 허가를 받으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만약에 7일이면 7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옛날에는 기일이기 때문에 7일 정해진 날 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한입니다. 기일이 아니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촉탁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가 적용되죠. 자, 만약에 대금을 납부 안 하면 재매각을 하는데 단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완납했을 때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고요.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금반환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 정가가 있잖아요. 전 매수인은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냈는데 또 재매각 절차에서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 안 내면 계속해서 경매 절차가 지연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기를 합니다.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명령,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할 수 있는 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는 모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한테 인도명령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가장 먼저 배당해 주는 게 경매 집행 비용을 입찰에 참여한 자, 경매 신청한 자가,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죠. 그 최고 먼저 배당해 주고요.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이게 최고 먼저, 영순위라는 건 최고 먼저 배당을 해 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 순위. 이걸 영순위를 1순위, 1순위를 2순위 이렇게 시험에 낼 수도 있습니다. 법에 1순위, 영순위 이런 말은 없고요. 순서가 가장 먼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최종 3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주택, 상가,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면제. 상가는 얼마였습니까?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순위, 그 다음 순위가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입니다. 자, 우리 이게 학원 건물이 경매 넘어가면 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안 낸 게 있다면 요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물권입니다. 담보물권. 물권은 아닌데 확정일자부 임차권, 법정기일이 앞서 있는 조세채권 요거는 물권이 아니지만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순서가 앞서 있다면 먼저 순서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물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확정일자 받으면 사실상 임차권 등기하는 것이나 배당 순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보다 유리한 점은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점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물권 다음에 배당받는 게 일반 임금 채권입니다. 그래도 남는 돈 있으면 월급부터 먼저 배당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조세 채권, 후순위 조세 채권 세금이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각종 공과금 먼저 배당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일반 채권 맨 마지막으로 배당받습니다. 경매 넘어가면 사실상 이 3순위인 물권도 다 받을 수 없죠. 후순위 물권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후순위 채권도 배당을 다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제2금융권이 보통 후순위 채권자가 되겠죠. 자, 다음은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이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악덕 채무자들이 건물은 다 지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등기를 안 해버리면 옛날엔 경매 넘길 수 없었다고요? 지금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등이 되어 있다는 것만 입증을 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기 1회 입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전에 유찰되면 오후에 밥 먹고 한번더 입찰할 수 있는데 단 2회 입찰할 때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1회 입찰에 참여는 하는 자가 없어서 지금은 폐지되기는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지금도. 유찰돼서 새 매각을 할 때는 한달 후에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고 했죠. 기간 입찰제가 신설됐습니다. 옛날엔 기1 입찰제만 있었는데요. 호가 경매 제도도 부활됐습니다. 불을 호자 가격 가짜 입으로 불러가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이건 사실상 법원에서 이세 가지 방법 중에서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셋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호가 경매를 하지 않고요. 유채동산만 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법원에서 호가 경매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 불러가니까 옆에서 1억, 난 2억, 3억, 4억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옛날에 호가 경매를 해보니까 경매 법정에 전부 조폭들만 와 있었다고요. 입한 번만 더 움직이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입 닫고 있고 이렇게 했다고요. 담화벌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가 경매를 하지 않고 입찰표를 문서로 적어서 내는 기일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5번이라고 했죠.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고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고요. 공매 보증금은 공매 예전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 모든 항고인은 항고 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 10%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라 지급 기한제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7일이 대금 납부 기일이면 딱 7일 하루만 돈낼수 있는데 6일날 빚다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일까지 돈 내면 되니까 5일날 돈 빨리 내버리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경매에 입찰자, 낙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단축했습니다. 옛날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첫 입찰 경매에 참여하는 자는 최선순위 임차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하는지 알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인도 명령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물상보증인만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단 인도 명령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만 가능하고 6개월 넘으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매수 신청들이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